물의 특성을 규명하는 한국과 스웨덴의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됩니다. 햇빛보다 일경배 밝은 빛을 내는 후왕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이 실험에 이용되는데요. 이 시설은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. 펨토초는 천조분의 1초로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. 이 시설을 이용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원자나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